손가락 때는 웬만하면 약간 머리를 살짝 앞쪽으로 두는 게 좋아요. 어쨌든 머리가 제일 무거우니까 신체 중에 약간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근데 이것도 유연성이 돼야지 가능하긴 한 건데 아킬레스건도 그래서 항상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를 잘 풀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유연하지 못하면 이게 안 되거든. 몸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려면 유연성, 근력, 뭐 체력 다 있어야 돼 사실.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뭐 일주일에 한 번, 두 번, 2주에 한 번 해도 되지만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. 최대한 빨리 뛰는 거예요. 마지막 오늘 스텝 이것만 할 거예요. 딱 두 개. 이제는 한 명 나오면 그 둘이 짝이야. 경쟁하는 거예요. 둘이 눈 마주치고 꼭 누가 한 사람이 말해줘서 같이 출발. 막 나가는 거 아니고 이 둘이 출발하는 거랑 똑같이 천천히 해야 되니까. 준비. 누가 이기는지 볼 거예요. 준비. 고! 제가 골 할게요. 제가. 굿! 오케이! 빨랐어, 빨랐어. 제가 골 할게요. 준비. 고! 빠르게! 최대한 빠르게! 빠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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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찍어야지, 경선. 아! 꼬였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꼬였죠, 그죠? 가운데 찍어야 돼. 그게 유령이에요. 준비. 시작! 가운데 찍고, 가운데 찍고. 오케이! 오케이, 두 분 더 줘. 고! 아, 연결 빨라. 두 분 더 빠른데. 응. 준비. 가운데 찍는 거, 요령. 저도 돼요. 준비. 고! 얘들 빠르게, 빠르게. 오케이. 가운데 찍고, 가운데 찍고, 가운데 찍고, 가운데 찍고. 굿! 굿! 나이스. 어느 정도 이제 호흡 좀 올라왔나요? 아, 한 분 남으셨죠? 오케이. 네. 오케이. 혼자요? 같이 하자. 내가 할게. 이제 스트레칭 호흡하고 스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기본 스피드 훈련할 땐 이게 제일 기본. 뭐 뒤로 하는 것도 있고 옆으로 스텝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유튜브 보시고 응용하셔서 이런 콘 사거나 사다리 하나씩 사셔서 뭐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하셔도 돼요. 근데 개념은 이렇다. 속도 변화 뭐라 해야 돼. 속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최대한 빠르게 몸을 잡고 나가야 되고 이 빠지기 스텝이 제일 기본이니까 요건 요령이 이렇다. 빨리 찍는 거 가운데 사이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. 몸 잡고